넥서스 4의 공동 구매는 국내에서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판매가보다 국내 소비자가 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 현실을 도저히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소비자 운동 차원에서 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목표한 1만 대의 수량을 담보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지식 정보화 시대에 값비싼 스마트폰은 꿈도 꾸지 못하는 소년, 소녀 가장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스마트폰이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우수한 넥서스 4였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구글 스토어를 통해 판매를 하면서도 해외 판매가와 국내 판매가를 차별하여 판매하게 된다면 넥서스 4는 아이들에게 그냥 꿈이 되어버립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와 전략적 가치 판단도 중요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란 보편적 인류의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물건에다가 저희가 넥서스 4라는 물건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요. 해외 소비자하고 국내 소비자하고 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 접근했던 거고, 이거는 저희가 뭐 물건을 뭐 싸게 사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운동의 차원에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굳이 뭐 구글에서 뭐 넥서스 4를 안 팔겠다고 하면은 이 키다리 아저씨를 우리가 굳이 뭐 넥서스 4를 굳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넥서스 4보다 더 좋은 물건들이 또 많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또 선택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얼룩플레이 맞습니다. 이거 압박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소비자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주장하지 않으면은 묵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쪽 공급자들이 어떤 대응을 했을 때 저희들도 우리 권리 주장을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구글 측에서는 아주 원론적인 대답이죠. 원론적인 대답으로 출시 시기와 그 다음에 가격,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심지어 구글 뭐 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한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것 그 자체도 이제 다 부인을 했었죠. 어느 정도 그냥 계획만 있는 건지, 진짜 실현 가능한 뭐 스텝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건지 좀, 예, 체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협의체가 지금 구축 중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정보통신소비자협동조합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 협의체가 지금 구축 중입니다. 이제 기획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역할 분담을 하고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할 주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그런 로드맵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어떤 로드맵? 지금 그 언제까지 뭘 구축하고 언제까지 뭘 설정해서 대상을 언제 정하고 뭐 이런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전반적으로 로드맵 자체도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요. 그 협의체 안에서 나와 있죠. 언제까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죠. 4월달 안에 요 일들이 이제 그건 가셔야 될 겁니다. 구글도 출시가 늦어졌지만, 예, 지금 언제까지 만 명을 모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도 3월 27일인데 300명이에요. 좀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키다리 아저씨를 하려고 했으면 뭐 1월달쯤에 하시던데. 그게 닭이 문제냐 달걀의 문제냐 그런 문제하고 좀 비슷한 문제인데요. 그 가격을 제시를 해줬으면은 저희가 지금 가격이 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310명 정도가 지금 모였는데 가격 제시가 있었으면은 그게 확실하게 나왔겠죠. 저는 그런 아무것도 지금 이 공동구매가 성사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공동구매를 추진할 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지금 도전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다 그런 걸 다 인식을 하시고 310명이나 지금 모이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때문에 꼭 출시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국내 소비자들이 IT에 대한 이 그 활용의 욕구가 굉장히 또 크고 그 다른 나라 시장들보다도 더 민감한 시장이고 뭐라 그럴까 세계 시장에서는 이게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문제 제기를 안 하죠? 그 자료까지는 지금 없습니다.